다시 넬슨 굿맨의 원리에 돌아가서 그죠? ing절입니다. ing절로서 전체가 하나의 부사절이죠. a로 cl 부사로 역할하는 절입니다. a cl 이게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는 이게 진짜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동사 보충어. to 이해하는 것은 to 이해는 쉽습니다. to 이해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 세 단어 질문에 제약되지만 않는다면은 마지막 여섯 개 질문들을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It is to see how we could uniformly solve. 그죠? 우리가 여섯 개의 질문을 단일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to see로 본다고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세 단어라고 하는 제약 조건만 없다고 한다면은 여섯 개의 퀴즈를 단일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It is easy to see.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주어로서 종속절이가 있죠. to절입니다. 그렇죠? to절의 동사, 동사의 보충으로서 how 이하의 절. 그렇죠? 이게 to see, see의 보충으로서 절이와 있습니다. 명사절이죠. 이거는 굳이 뭐 문장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Are you the type who could claim that you are John? 당신은 당신이 존이라고 주장할 그런 타입의 사람인가요? 유행의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Are you the type who could claim are you Arthur? 당신이 Arthur라고 주장할 타입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당신은 아스가 참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타입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그죠?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 또는 항상 참말만 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밝히려고 한다면은 그죠? find out의 보충어가 없네요. 보충어가 뭐예요? 이거네요. 이게 보충어입니다. 그러니까 find out라는 동사의 보충어는 이거예요. 특정한 명제 P가 참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히려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is P true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당신은 이것이 P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타입의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부사절이죠? 부사절입니다. 이게 you don't know which 여기까지가 A로서 서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이고 보충어로 him 가 보충으로 MP 하나와 두 개의 또 이게 와 있죠. 이것도 지금 명사구 대신에 와 있는 겁니다. ask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명사구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게 와야 되겠네요. C가 equal MP 더하기 CL 그렇죠? MP 하나, CL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ask에 보충으로 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이 부분이 이제 부사어 역할하는 절이란 말이죠. 이 문장을 구성을 볼까요? 자, 접속사죠. 접속사고 일단 접속사 더하기 you가 주어가 되고 want가 동사이고
to find out가 보충으로서 절입니다. to 절이죠. 그렇죠? to 보이고 다음에 보충어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find out가 to find out까지가 동사예요. 동사구이고 다음에 여기에 보충어입니다. 보충어 명사 절이 와 있죠. 절이 와 있죠. 동사구의 보충으로 절이 오는 경우에는 대개 명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절이고 whether a certain proposition P is true 특정한 어떤 명제 P가 참인지 아닌지 whether은 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절입니다. 그리고 from a constant liar or constant truth teller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니까 얘는 A, PP 되어 있는 구조. You don't know which.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인지 아니면 항상 참말 많은 사람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느 쪽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구조인데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단 말이죠. 이게 여기 오고 얘가 이게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 이걸 우리 end focus라고 얘기합니다. end focus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끝에 말하는 사람의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게 end focus. focus. 강조하려고 하는 말을 강조하려는 말을 문장의 말미 끝에 둔다. 끝에 둔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end focus의 경우에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end weight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end weight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D가 무겁다는 거예요. weight. 그러니까 긴 것을 D에 둔다. 그죠? From a constant liar or constant storyteller 이 부분이 이게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오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 종속절 내에 속하는 전치사구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문장의 구조, 절의 구조상입니다. 절의 구조상에서 어떤 절의 요소가 정확히 어떤 절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런 도치 이걸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